이데일리 TV입니다. 하나기술, 에스티팜, KINX, SGA 솔루션즈, 그리고 현대해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파라다이스 한전기술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현대이지웰, 이녹스 첨단소재, SFA 반도체, 삼성전기, LB세미콘, 상신 EDP, TCC스틸, 그리고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는 풍산, 올릭스,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SK머티리얼즈, LG이노텍, 정산애강, 조광페인트까지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죠. 삼성전기, 한빛소프트, 위세아이텍, 그리고 한국프렌지, 광명전기, 동부건설, KTB 투자증권, 에코프로비엠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세 가지 종목도 옥석 가리기 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어제 또 1200명이 넘는 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래가지고 지금 손절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오늘하고 이번 주가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래서 손절매를 하고 있는데 손절매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급등과 함께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작년 3월 기억하시면서 또 겁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기초 체력의 작년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네.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좋은 종목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주는 실적 기대주인데요. 금년 1월 26일 날 신고가를 경신하고 22만 3,000원이었는데 6개월 가까이 거의 조정을 했습니다. 이때 나온 리포터를 보니까 MLCC 관련해서 앞으로는 추세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부정적인 리포터가 나오면서 이 회사가 6개월 동안 지금 조정을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MLCC 기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서버용 MLCC 기판과 함께 다른 경쟁사보다 매출도 그렇고 마켓쉐어도 좀 높습니다. 지금 이게 마켓쉐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 매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도 서버용 MLCC 같은 경우는 다른 기판들보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비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그 패키지를 만드는 이 공장이 공급은 지금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산량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장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리 그 서버용 MLCC 기판과 함께 삼성전기가 만들고 있는 기판들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인데요. 금년 1월 26일 날 22만 3천 원 고가를 찍고 많이 조정했습니다. 6개월 이상 조정을 했고요. 예. 오늘 또 플러스네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기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종목들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적 기대감이 또 있겠죠. 거기다가 하반기 때 그 말씀 안 되는데요. 하반기 때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관련해갖고 그 기판도 이 회사가 만드는데 앞으로 하반기 때 카메라 모듈 기판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지금보다 좀 한 8천 원 정도 빠진 18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은 지난 직전 금년 1월 26일 직전이 22만 원은 충분히 올 것 같고요. 22만 원을 돌파하면은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라인은 네. 16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라인은 16만 5천 원. 어쨌든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자 시장 기대치가 좋은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1.35% 현재 강세 흐름인데요. 18만 8천 원대 매수를 하신다면 18만 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까지도 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성전기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나온 종목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올해 1월이나 초에 급등을 했다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참 잘한 종목들인데 두 번째 종목도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풍산인데요. 풍산은 원자재 관련 강세 수혜주죠. 예. 가격이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또 최고가를 얼마 전에 기록을 하면서 지난 5월 달이었죠. 그때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5월 27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5월 27일 날 세계 최대의 구리광산이 바로 그 칠레에 있습니다. BHP 리턴이 운영하고 있는 칠레 BHP가 운영하는 에스콘디다와 스페이스 광산의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지금 구리 생산이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반사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파업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예, 코맥스, 그러니까 뉴욕 그 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그 구리가 전일 대비 한 3.16% 상승하면서 4달러 67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고점은 5월 10일 날이었죠. 그날 4달러 89센트 고가 형성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구리 가격은 4달러 이상에서 형성을 할 것 같고요. 풍산이 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 바로 구리, 동을 가지고 만드는 동합금 소재, 동 가공 제품 등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신동 사업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또 방산 관련해서 뭐 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방산 산업이 있는데 골고루 두 개 다 해서 매출이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로 구리를 가공해서 만드는 구리 산업에서 구리 가격이 상승합니다만 보통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 2, 3년 이상의 벌써 이제 선물로 해서 사놓죠, 미리.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풍산은 오늘 보니까 700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날 49,950원 고점을 찍고 조정을 한 2개월 정도 했는데 가격이 지금 현재 약간 오늘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만 35,0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그러니까 쌍바닥이라고 그러죠.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 정도 바닥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 포인트가 좋을 것 같은데 한 35,000원까지 한 2,000원 정도 이상 또 빠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35,000원, 목표 가격은 직장 고점이었던 5월 10일 날 49,000원.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50% 비중 축소하고 중장 기간 좀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30,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눌림목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빠질 때 접근하시는 게 좀 유효한 전략일 것 같다는 의견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풍산이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볼까요? 다른 종목은 이제 소형주면서 급등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정산 애강인데요. 예. 이 회사는 주택공급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에도 7월 달만 되면 급등을 했어요. 7월 달에 서울 지역에서 모기 유충이 나왔다고 수돗물에서 하니까 갑자기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수도 파이프 배관을 그 만드는 제품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정산회강이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사표를 내면서 두 후보 다 여야 대선 후보 중에서 이제 상위 랭킹에 있는 후보들이 다 주택 관련 공공주택 관련 이슈를 제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것을 가만 보면은. PB 배관제라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보통 여러분들 그 온돌이나 아니면은 그 뭐 뭡니까? 온수에 들어가는 급수탁 난방 배관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CPVC하고 소방관제, 그러니까 소방 관련된 그런 배관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PB 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위생성이 높고 광도가 세고요. 거기다가 다른 배관들보다는 설치하기에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도 많이 채택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 사용 범위는 급수용부터 해가지고 난방용까지 굉장히 범위가 높다고 그래요. 현재 국내 아파트 배관 급탕에 쓰는 배관제가 PB 제품이 95% 이상이고요. 공공주택에서는 2009년 7월부터 급수급탕에 사용되고 있는 배관제를 기존에 이제 동, 구리로 만든 그 배관에서 PB 제품으로 바꿔서 이제 계속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012년도부터는 100% 정도 PB 제품으로 다 전환이 됐고요. 거기다가 옛날에 쓰고 있던 엑셀 배관보다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아파트나 주택 난방용, 공공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이에 대한 거를 검증을 해보니까 괜찮아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많이 쓰고 있다고 하네요. 공공주택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8월부터 난방용 배관제를 엑셀에서 이 PB 배관제로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7월 2일까지 급등을 하고 약간 조정을 했는데 조금만 더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800원 정도. 목표 가격은 3,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산 애강 어떻게 보면은 정치 정책주로도 묶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조금 좀 유의하셔야 할까요? 예, 그 정책 관련주인데 보통 이제 인맥 관련주보다 정책이면은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 애강이고요. 0.83% 강보합권이네요.
3,025원인데요. 일단 목표가는 3,5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내각 세 가지 이슈 분석해봤고요. 대표님, 오늘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위를 받고 있는 종목도 하나 가져나왔습니다. 상사 종목인데요. 예. GS 글로벌입니다. 아, 네. 예.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석탄, 바이오매스 또는 석유화학 제품 등을 많이 만들어서 또는 기계류도 수입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제무역을 하고 있는 전문 업체인데요. 뭐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철강과 석유화학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다른 것보다. 철강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굴지의 그런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이런 부분이 인구도 많지만 물가도 저렴한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다수의 상위 랭크에 포진되어 있는 그런 철강 업체들과 함께 오래전부터 수입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기반도 잘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 29개국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단연간 형성된 수요를 통해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럽 지역이나 중동 지역이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동량 문제 이슈 때문에 좀 멀긴 하는데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원래 있던 고객들 외에 신개척을 또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석유화학 분야 같은 경우는 GS의 자회사 GS 칼텍스 그리고 제 기억으로 200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포브스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 262위를 기록했던 이대추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매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선박연료나 윤활유 그리고 합성수지 제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또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깎아준다면 2,900원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손절 라인은 2,500원입니다. 목표 가격은 4,500원, 손절 라인은 2,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2,500원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전고점이 3,350원대입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다시금 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관심주로서 오늘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1.16% 빠지면서 2,975원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목표 라인은 4,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500원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글로벌까지 얘기 들었는데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